자, 이전 시간에 우리 상대 위치라는 걸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절대 위치, 절대 포지션, absolute position. 예, 말을 둘 다 영어로 하거나 한글로 했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했던 position_1.html 파일을 position_2.html 파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할 건데 조금 코드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는 HTML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없애버릴게요. 저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진 값이 있으니까 뭔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이번 수업에서는. 그래서 마진 값을 없애버렸고, 그리고 ID 값이 parent인 태그와 ID 값이 other인 태그에 대해서 토마토 border를 줬고, 그리고 me는 일단은 여기 있는 것들을 싹 없애고 background color를 black, color는 font color는 white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지션을 absolute라고 relative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차이는 left 50px, top 50px 이렇게 해서 위치를 지정할 수 있었죠. 어떻게? 부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뭘 필요로 할 수도 있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엘리먼트를 부모가 아니라 HTML 엘리먼트, 이 웹페이지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경계에 있는 그 태그인 HTML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위치를 지정하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경우에 여기 있는 nullative를 absolute로 바꾸면 됩니다. ab absolute.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걸 0px에 0px. 자, 0인 경우에는 단위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저 me라고 하는 것이 offset이 0, left와 top이 다 0이 되니까 HTML 엘리먼트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자리가 잡히죠. 만약에 이게 릴러티브였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부모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오프셋이 0, 0이 되기 때문에 율로우입니다. 앱솔루트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저기 있는 저 me라고 하는 저 태그가 부모 엘리먼트의 위치를 기준으로 자기의 위치가 생깁니다. 되게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걸 left 0으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HTML을 기준으로 돼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absolute를 지정을 하게 되면 absolute의 left와 top은 0px 0px이 아니고 부모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원래 위치해야 될 그 위치 있잖아요? 그 위치가 기본값으로 left와 top값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얘가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left 0, top 0을 주면 그때 이제 HTML의 기준으로 해서 위치가 바뀌게 돼요. 기본값은 자기가 원래 있기로 기대되는 곳에 그게 기본값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어떤 엘리먼트를 absolute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엘리먼트는 더 이상 부모의 소속이 아닙니다. 자, 여기는 me는 id가 parent인 이 태그의 자식으로서 소속되어 있는데 포지션을 absolute로 하게 되면 링크가 끊기면서 부모와는 상당히 무관해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미라고 하는 이 태그가 마치 이 parent의 자식이 아닌 것처럼 parent element의 크기가 이런 사이즈가 됩니다. 얘를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me라고 하는 요 element도 부모와의 링크가 끊겼기 때문에 저 element는 자신의 부모의 크기의 100%를 썼다가 링크가 끊기면서 크기를 지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컨텐츠 크기만하게 저렇게 사이즈가 작아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 엘리먼트에 id element id 미의 크기를 지정하고 싶으면 width 값을 200px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요 me를 absolute로 하게 되면 이 me가 HTML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left 0, top 0 이렇게 하면 그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정확하게는 제가 여기에다가 parent의 포지션을 기본값이 뭐였죠? static입니다. static은 위치를 지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parent라는 element의 위치를 지정하면 예를 들면 relative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저 me는 parent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offset 값을 설정하게 돼요. 만약에 얘가 div가 바깥에 또 있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가 id 값이 뭘로 할까요? 그랜드 그랜드로 합시다. 그랜드. 자, 그랜드에게 제가 그걸 지정을 하고 그랜드도 보도를 줘야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그랜드 이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이 me는 parent는 현재 어떠한 포지션 타입도 지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치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 그리고 그랜드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포지션을 릴러티브로 줬기 때문에 자, 그랜드에서 딱 멈춰서 그 그랜드를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 그 오프셋 값, 레프트나 탑의 값을 매기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포지션 값으로 스태틱이 아닌 다른 값을 주면 여기 있는 요 엘리먼트는 이 absolute로 되어 있는 엘리먼트는 그 스태틱이 아닌 부모가 나타날 때까지 무시하다가 스태틱이 아닌 부모가 나타나면 그 부모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offset 값을 지정합니다. 라는 겁니다. 아휴, 어렵죠. 이거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absolute는 이름이 벌써 절대적이니까 상대적인 것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제일 필요하고 자, 상대적인 것은 뭐였죠?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가 정해진다. 예. 그리고 절대적인 것은 뭐였죠? 부모 중에 포지션 타입이 지정된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가 지정이 되고 그리고 부모와의 어떤 관계성이 끊기기 때문에 자신의 크기는 자신의 컨텐츠 크기만 해진다. 그리고 부모 역시도 자식을 없는 셈 친다. 말이 좀 너무 험악하네요.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말로 얘기해보시고 누구한테 설명해보시고 설명할 사람 없으면 마음의 소리로 한번 해보십시오.